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컨슈머 매거진, 소비자 잡지. 자, 소비자들을 위한 잡지들은 자, 주어고요. 자, 복수죠. 자, depend on, 의존 하는데, 자, subscription, 구독. 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도 구독 좀 해주세요. 자, 구독에 의존하고, advertising, 광고에 의존한다. 자, subscription, 구독은 account boy이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차지하는데, 자, 거의 almost 90%를 of 전체 매거진 circulation 발행 부수. 자, 잡지가 발행되어서 순환되는 거, 이걸 circul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싱글 카피. 뭔가 한 개죠. 단행본. 단행본이나 혹은 뉴스스탠드. 잡지 거치대. 거치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뉴스 잡지 파는 곳. 판매대. 자, 잡지 판매대, 판매는, 세일즈는, 자, 또 카운트 포 나왔네요. 자, 차지하는데, the rest는 여기서는 쉬다 아니고 나머지 를 차지한다. 자, 그러나 자, single copy sales가 자, 단행본 판매가 are important 중요해. 자, 땡땡. 자, 단행본들은 자, they가 단행본. 그래서 그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단행 발행본들은 자, bring 가져오는데 in, bring in 동사 하나요. 가지고 들어와. 자, more revenue를 더 많은 이익 안 들어갈 같은데. 이익을 아직 앞으로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다. 수익을 펄 매거진 잡지당 펄은 여기서 뭐뭐 당이라는 뜻이죠. 자, 왜냐하면은 또 접속사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안 그래도 접속사 문제인데 접속사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뭐 벌써 4개 나오네요. 자, 왜냐하면은 subscription price가 구독료. 자, 구독료가 자, R 동사고요. 얘가 복수 주어였죠. 자, typically는 일반적으로. 자, enlist도 잘 나오는 거죠. 우리 적어도 자 50% less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빈칸 주의하시고 더 적어요. 왜? 1년 구독하면 깎아주는 거 이런 거 있죠. 자 then the price 가격인데 of 전체 자리의 명사. 자 buying single issue 단일 발행부보다 당연한 거죠. 자 오늘 구독하시면은 세단 무료로 드릴게요 이런 쓰레기 잡지 많죠. 자 그 다음 further. 자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further이 들어갑니다. 자 게다가 자 포텐셜 그러면은 단일 발행 부스의 장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는 단일 잡지의 잡지의 2점. 자 게다가 뒤에도 2점이 들어가야 돼요. 왜? 퍼더리 들어가니까. 자 독자들은 자 익스플로어 하게 돼. 탐험 홈 탐험 하게 되는데 새로운 잡지를 자 바이아에 이제 삼으로써 이거 재밌게 한번 샀다가 또 사본다는 거죠. 구독해야 되겠다. 자 싱글 이슈를 자 모든 이러한 인서트 카드. 자 인서트 카드는 뭐냐면은 삽입 광고 광고삼 안에 들어가 있는 찌라시 있죠. 이런 거 인서트 카드라고 부르죠. 자 with subscription 이거 보면은 구독 요번에 하시면은 특별가로 뭐 6개월 무료로 드릴게요 이런 거. 자 이런 구독에 대한 자, 인서트 카드들이 오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 복수 동사죠. 아니네요. 여기서 오퍼스까지를 명사로 주어로 하나로 잡았네요. 여기까지 쉽게 귀찮게. 자 이러한 구독 제공이 are included 포함되기 때문에 자 이 티켓 가지고 오시면은 깎아드립니다 이런 거. 자 있는 매거진 잡지에 저 to encourage 투부정사 부사죠. 자 encourage A to B로 썼어요. 목적어인 너가 to subscribe 구독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자 몇몇의 잡지들은 자 are distributed도 PP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분배되어진다. 자 오직 자 by subscription 구독에 의해서. 자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트레이드 매거진 하면은 전문 직업 잡지. 같이 트레이드가 원래 워크의 뜻을 가져요. 전문 직업의 전지 아니고 잡지들은 자, are specialized도 수동으로 썼죠. 전문화 되어져 있는
자, 잡지들이고. 자, 그리고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이 전문 그리고 트레이드 매거진들은 주어였죠. 직업 전문 잡지들은 are open, 또 빈도부사 쓰고 수동으로 썼죠. 출판되어지는데 by 전문적인 association은 협회. 아, 한국말도 제대로 발음하면 안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자, they 해석은 그들 아니에요. 전문 협회들은 또 usually 또 썼고요. 자, feature 동사요. 특집화 들어가나요? 큰 집화. 큰 집화다. 자, 특집화한다.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뜻이에요. 특집화하는데 highly는 여기서 부사로 매우. 자, highly 부사가 자 targeted 수식해주고 있어요. 과거 분사인 target화 되어진 광고를 딱 집어서 광고하는 것을.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야지 헷갈리니까. 자, 포익 예전풀이 들어갔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뒤에 일단 대문자 나오면 뭐 거의 80%는 포익 예전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고유명사를 예를 들 많이 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라는 대문자니까 일단 이름이에요. 자, 이러한 잡지는 자 is marketed에서 마켓은 원래 시장이죠. 이거는 광고되어진다. 시장화되어진다는 게 우리가 광고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원래 광고되어지는데 자 토월드가 향해서죠. 자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츠가 말하는 것이 이 잡지의 자 few advertisements. 여기서 few는 부정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거의 없다. 자 거의 없다로 해석해갖고 자 광고들이 거의 없는데 자 뉴스나 1번 뉴스 오버네이션 자 뉴스 조직 자 그 다음 조직 뉴스 조직에 그리고 북 퍼블리셔 출판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는 애들은 거의 없다. 나머지 전체가 뭐야? 거의 돈은 여기서 다 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퓨 매거진스 어퓨 셀 수 있죠. 뒤에 S 들어가야 되겠죠. 몇몇의 잡지들인데 자 라이크는 전치사. 예를 들어서 컨슈머 리포터 같은 잡지들은 주어. 자 스트라이브 노력한다. 자 원래 노력 하거나 갈구한다 라는 뜻으로 잘 쓰이죠. 스트라이브 갈구하는데 자 오브젝티비티는 여기서는 아 이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해야 되겠네요. 아 꼬였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자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자 오브젝티비티는 객관성을 얘들은 갈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어플 그러므로 자 컨테인 자 얘들은 컨테인 하는데 자 동사 2번이죠. 자 no advertise는 광고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찌라시 안 넣는다 전문성을 위하여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잡지의 형태나 혹은 구독자 비율 혹은 판매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잡지들이 살아남나 이거를 우리 빅키씨가 정리하고 소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지의 판매 방식과 수익 전략.